창세기 47장 1절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아,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선 그 야곱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야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바로가 선택하는 길, 또 하나는 야곱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바로가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궁에서 거하는 삶,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과 같이 비록 험악한 세월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길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돼서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두 가지의 길을 넓은 길과 좁은 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한다. 구약에 있는 넓은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바로가 선택한 길이죠.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길, 화려함을 쫓아가는 길,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는 길, 내 눈앞에 좋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선택하라 하는 유혹의 길이 넓은 길일 것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을 출발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들의 출발은 하나님을 쫓아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좁은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지만 조카 롯은 어떻게 됩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에덴 동산 같은 좋은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목적이 에덴 동산 같은 데 있으면 우리는 중간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을 보면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 그것을 선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에덴 동산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삶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 앞에 야곱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갖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야곱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좋은 것,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너를 거기에 보냈는지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실만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놓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역풍이 순풍이 되어서 우리를 더욱 정금처럼 빛나게 하고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몸에 가시가 있는데 이것이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볼 때는 역풍인 것 같지만 그것이 너에게 순풍이 되어서 너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은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 세미나 하고요. 하면서 오카는 목사님이 한번 강의를 하시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자기 간증 비슷한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사랑의 교회를 미국에서 이제 제자 훈련 그 과정과 공부를 마치고 연구를 한 다음에 한 200여 명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아주 재미있게 제자 훈련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교인 한 명이 늘 마음에 부담을 주고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고 내려오면 목사님 오늘 설교는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늘 그렇게 마음에 불편함을 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참 마음에 힘이 들고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것이 너의 신앙의 척도를 재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리트머스 시험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산과 아카리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너의 신앙의 척도를 측정해 보아라. 그 사람이 막 분노케 하는데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 내 신앙이 이만큼 깊어졌구나. 근데 조금만 이래도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면 아, 내가 아직도 조금 덜 됐구나. 그 사람이 바로 너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막 어떤 일을 하면 아, 내 신앙이 지금 이 정도 됐구나. 내 정도가 이 정도 됐구나 하고 스스로 그렇게 가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없으면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신앙적인 삶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합니다. 이것만 없으면이 아니라 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생각하면 더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바로 왕의 꿈, 아무것도 없는 편안한 길, 내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 풍요롭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좋은 것이 산처럼 쌓여있는 그 길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가시가 있고 어렵고 험악하지만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순례자의 길이 참된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야곱과
그의 형제가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이거 어제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제 읽었던 본문하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어제 이제 야곱과 형제들과 또 요셉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앞에 가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쭉 생각을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시와 계획을 쫓아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성경은 마치 두 개의 본문을 따로따로 기록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이 믿음의 순례길을 가면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변해도 어떻게 변했습니까?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똑같았습니다. 말하는 것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바로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생각마저도,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백까지도 똑같이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 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행동 하나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 틀리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오늘 우리의 행동에서 정말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습니까? 실천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하나까지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고 행동에 옮겨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가족의 힘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행하는 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이 땅에 좋은 것이 모두 있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아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고센이 아니라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 애굽 땅의 가장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야곱과 그의 가족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삶이 이 뒤부터는 계속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47장을 시작하면서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야곱과 그의 가족의 삶을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말씀대로의 삶이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기록에 남기신다고 하면 우리 삼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은 내가 지시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나한테 고백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나한테 기도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언행이 일치되고 심지어는 생각마저도 내가 준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요, 그의 발걸음, 그의 손끝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는 나그네 인생길인 것을 압니다. 나의 인생의 꿈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그네 길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선조들의 삶에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갔는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갔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갔는지 그들의 삶과 비교해보면 저의 삶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가시밭길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또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야곱의 고백을 몇 가지 간단히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3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가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목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들은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즉각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들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 애굽 땅에서 내가 주는 것을 먹을 텐데 당신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내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당신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직업으로 해서 살겠습니까? 할 때 제가 거기에다가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저는 이 세상에서 내가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먹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은 관계치 않고 우리들은 목자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애굽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주는 것 같지만 당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농경문화에서는 두 가지의 신이 가장 높은 신입니다. 하나는 바알이고 하나는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태양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을 형상화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요 태양을 존중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사제들은 머리를 삭발을 합니다. 머리를 마치 태양처럼 삭발을 해서 사제로 섬깁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 바알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바로라고 그렇게 이 애굽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는 직업이 무엇이냐? 야곱과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직업에 대한 얘기지만 그 뒤에 깔려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바로가 너희들도 이 땅에서 태양신을 섬기겠느냐, 나를 섬기겠느냐, 내가 주는 것을 먹겠느냐 그 질문을 했을 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당신이 태양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요 야훼의 백성들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고센 땅에 살겠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얘기합니다. 너희 앞에 좋은 땅들이 많으니 그 좋은 땅을 선택하라. 그때 야곱과 가족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곳이 영원한 거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아도, 고센 땅이 아무리 좋아도, 애굽 땅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거하기를 원합니다. 바로왕 당신이 지시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에 저는 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 좋은 것이 다 있으니 너가 선택하라고 할 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애굽 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그곳이 환경이 열악해도 그곳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곳은 당신이 지시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냐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 바로의 관심은요, 나이의 길이에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 인생을 길이로 생각하지 않고 깊이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입니다. 우리 인생은 몇십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느냐, 얼마나 사명을 쫓았느냐, 내 안에 얼마나 성숙한 깊이가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얼마나 되느냐가 참된 인생의 맛이고 가치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오늘 바로에게 그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인생을 길이요 풍요요, 인생을 참된 세상에 있는 것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내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세상이 우리에게 묻거든 우리도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 고백 때문에 살아갑니다. 내가 여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길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깊이 때문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이런 의미에서 때때로 험악한 길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더욱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시며 여러분의 삶이 더욱 성숙해지고 깊이로 나이테가 들어가듯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우리에게 참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이 아니라 비록 순례자와 같을지라도 야곱과 같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요셉과 그 형제들이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한 대로 언행이 일치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구별된 삶을 살며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길이가 아니라 깊이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한 분 한 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